경기 북부 최초로 양주시에 수소연료 전지 충전소가 설치됩니다. 양주시와 시의회는 한강유역환경청 주식회사 코아이젠과 수소연료 전지 충전소 설치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충전소는 국비 42억 원등 6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회천농협 주유소 부지에 조성됩니다. 양주시는 충전소가 설치되면 의정부와 동두천, 포천 등 인접 시군과의 접근성을 살려 경기북부 수소 충전소의 거점 도시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